경찰에서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들께도 관계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께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하였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112 신고 처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에게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사를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겠습니다. 나아가 향후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그 할로윈 대위는 매년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용산을 포함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홍대 쪽 그리고 강남 등 다수의 장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년에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위조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지지난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방역관리 차원에서 기동대를 포함한 경비인력을 투입하여 대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17, 18, 19 등을 봤을 때는 관할서에서 자체 대비인력으로 대비를 해왔고 이번 22년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수의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관련 보고 등도 있었기 때문에 관할 용산서에서는 그거에 기준해서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기타 연도에 대비해서는 나름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고 대비를 했던 인원이 137명이었다. 이렇게 대비를 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한겨레 장나래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 사전 배치에도 아무 차이 없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요. 또 자발적인 행사에서 경찰이 질서 유지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이런 이제 대통령실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그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느끼기에 이번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기는 그만큼 좀 쉽지 않았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부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이와 같은 흔히 말하는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인 다중의 운집 상황에 대한 경찰 또는 지자체 등의 어떤 권한, 역할, 책임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은 향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김판입니다. 선장님께서 오늘 경찰 대응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시인을 하셨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부실 대응에 대한 현장 사퇴 요구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치안의 총 책임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언급하셨던 특별기구의 감찰 결과 경찰 대응에 중대한 실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 상황에서 일단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장으로서 일단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됐건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경찰의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도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철저한 규명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용산서 감찰에 들어갔다는데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특별기구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경찰의 감찰 수사 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우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 아마 국수본부장 쪽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 서울청이 아닌 우리 경찰청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정된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면 지금 이와 같은 사고는 우리 경찰의 수사 권한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서울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기존에 했던 그 전례가 없든 그와 같은 특별 기구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용 관계에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추가 질의는 대변인실에서 제안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